정청래 해인 청원이 오늘 보니까 8만이 넘었더라고요. 곧 1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조건 채웠습니다. 충족 요건 채웠어요. 법사위에 이제 회부가 정식적으로 다뤄질 수가 있는 건데 법사위원장으로 그간 입으로 차마 담기 어려운 그런 언행들, 행동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정청래 자업자득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해임 청원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그 정청래 위원장 의원을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오고 예. 정말 저런 사람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뭐 배지 좀 내려놓고 좀 스스로 좀 거울을 보고 반성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정말 배지 떼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나 멀쩡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무슨 사성 국회의원이 그걸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정말 우리 한 초등학생에 비하면 안 되지만 우리 정말 어렸을 때나 요즘 초등학생들 그렇게 아주 그건 안 합니다. 요즘 고품격 하이 퀄리티예요. 네. 아니 정말 이게 진짜 저 사진입니다. 저렇게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좀 반성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봤는데 나 멀쩡하다.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렇게 해서 받아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해임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굴뚝 같지만 네. 또 지금 현재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보자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또 말려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려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지금 계속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요건 자체가 이 청문회 자체를 반드시 5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회법을 그렇죠. 보면 열 수 있다예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좀 중요한 사안이라던가 이런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열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 자체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결국에는 탄핵 관련된 그 청원이 어쨌든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하나 말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슈를 더 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청문회를 계속해서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가지 날려버려. 네, 정말 채팅이 그런 채팅이 있었습니다. 이원 의원의 이렇게 의견이 아니고요. 채팅에 올라왔듯이 그런 마음은 굴뚝 같으나 좀 우리가 그 프레임에 좀 말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통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을 이제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법사위에 회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요건들이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뭐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렇죠.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르겠는데 한 6만 명 이미 넘었었고 네. 또 윤 대통령 반대 탄핵 넘었죠. 반대 청원도 예. 이제 11만이 넘어가서 네. 근데 이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도 말씀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게 아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탄핵 관련된 청문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세부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은 아, 뭘 잘못했구나. 그렇죠. 대통령이 그냥 뭘 잘못했구나라고 표면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최대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참 그 정청래 위원장이 또 이제 우리 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잘못됐잖아요. 막말도 그렇죠. 하고 뭐 퇴장을 시켜버리겠다. 손 들고 나 자꾸 서 있으세요. 예,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고 계속 예. 쳐다보면 당신 퇴장 시켜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상임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상대 당 의원들이 그냥 단순히 타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해서 지금 국회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타당이라고 나가버리라고 하고 그거는 정말 국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의원들끼리도 이 국회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의원님들은 의원으로 대우를 해드리려고 그렇죠. 해요. 그 개인의 역량이 어쨌든 간에 네.
이분 자체가 그냥 개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그분들을 대리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 의원이 미워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최대한 예, 참작을 하고 예의는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당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고 그렇죠. 예,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도 전혀 없고 그 말인즉슨 국민에 대한 예의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게 뭐 청문회뿐만 아니라 정말 끌어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사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청문회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뭐 진짜 이것저것 다 청문회 올라가서 국회가 난장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간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맡은 이후로 보여준 행보, 언행들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선을 넘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까지 열었으니까 정청래 너희도 민주당 너희도 하나 받아라 라면서 딱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신 분들 특히 채팅창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은 당당하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코멘트를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정청래의 자업자득이다.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전혀 뭐 국민의힘의 말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은 위법적인 분들, 위헌적인 부분들이 많고 위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따져보았을 때 열지 말아야 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민주당 강성 팬덤 눈치 보면서 열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론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누가 했냐? 정청래 너 때문이다 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한 게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포문을 연 것 자체가 정말 정치를 우습게 만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본인의 이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SNS에다가 대찬성, 대환영이다. 그렇죠?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러면서 지금 환영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정말 유치한 방식으로 해보려면 해봐라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거를 더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기득권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국민을 상대하는 기득권 지금 이렇게 다수당이 되어 있는 저 민주당 가장 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무관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관심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꼴도 보기 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 정말 쳐다보기 싫다. 다시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궁금하지 않다라고 이제 특히나 정치에 조금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깊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끔 이거를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자기들은 자신들의 그 팬덤만 이용해서 그 팬덤 정치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비호감도 국회에 대한 비호감도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치 혐오를 너무나 부추기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중증이죠? 선택을 네 번이나 받은 그런 의원이에요. 근데 그 의원이 지금 더군다나 법사위에 또 위원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발언이나 행태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아주 편해 좋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을 정쟁으로 다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사선 중진 의원이라면 정말 아 이런 거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국회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 정청래의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그 저는 지금 이 정청래 위원장이 하고 있는 정치가 정말 더러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민주당이 국회 다수잖아요. 그러면 그 다수에 있는 그 새로 들어온 의원들, 젊은 의원들도 있고 이제 막 초선 달았던 의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정청래 위원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겠죠.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배우겠죠. 이렇게 네. 하면은 우리 개딸들이 좋아하는구나. 뭐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팬덤 정치를 더 악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더 정치에 무관심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태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청문회는 열 거야. 이 청문회는 열지 않을 거야. 자기들에게 불리한 청문회는 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내 거는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국민들에게 마치 관심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이 탄핵 청문회 거기에 관심사를 쏟게 하기 위해서 놓고 있는 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뷰111님도 다수당 횡포 법치 사망이다. 김재관님은 정청래부터 처리해라. 그리고 황재님은 정청래 해임 요청 청원 8만 돌파. 네, 오늘 아침에 8만 돌파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8만 돌파를 했고요.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 10만 명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인식님도 뭐 정청래 끌어내려라.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결국 근데 앞서 이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회에 대한 이 비호감도를 일부러 조성 중이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아 국회가 이래도 되나? 라는 의견을 또 아 국회 보기 싫어! 국회 기사, 관련 기사 뉴스 보기 싫어! 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아주 잘 먹혀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이외에도 청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여기 사진 보여주세요. 원래 이 국회 입법 청원 제도가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만든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겁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해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만든 겁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만든 게 누구누구가 또 누구 정당이 악의적으로 쓰면서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이 입법 청원 제도가. 여야 간의 대리, 여론전의 주객 전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가 정말 코미디가 됐다. 뭐 개콘보다도 더 웃기다. 저는 솔직히 개콘 지금 하나요? 지금 하는지 다시 하나요? 개콘? 요즘 모르겠네요. 예, 저도 개콘 안 본 지 꽤 돼가지고 개콘 뭐 재밌다는 분들이 있고 안 재밌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코미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청문회가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비호감도는 높아질 것이고 앞서 의원님 말한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냐. 국회가 현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니 개헌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상황이 된 게 민주당의 책임이 큰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언제쯤 이 국회가 올바르게 작동할까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잘못으로 따지면 이거는 100% 민주당 잘못이고요. 예. 다수당이 사실은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정말 커요. 예, 그 주도를 해서 이제 끌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총 18명의 의원들 중에 민주당이 10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7명, 그리고 조국신당에서 예, 박은정 의원, 이렇게 조국당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이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할 수가 있어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저기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가 있을 때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국회가 우스운꼴이 되게 된 거는 정말 민주당의 잘못이 100% 잘못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아, 이제 시작일 것이다. 예. 예, 국회는 더 이상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을 이대로 정말 민주당이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마 앞으로 4년 동안 기대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정말 그래서 그 지난 총선이 정말 많이 중요했었는데 아쉽게 네,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좀 그 앞으로의 기대감이 사실은 많이 국회에 들지는 않아서 지금 국회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정말 최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일으켜내서 이 다음 선거에서 저들이 저렇게 국회를 우습게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심판을 받고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법사위에서 있었죠. 법사위에 그 개원하고 나서 첫 안건으로 올라간 것이 어제 저희 당이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특검 올라가잖아요. 한동훈 특검 1호로 한동훈 특검이랑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이번 안건으로 채택을 하는 걸 의결을 했어요. 근데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국민의힘 간사와 이게 합의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또 막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말 다수당이 되지 못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더 약간 손발이 묶인 채로 약간 매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참 안타깝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민동의 청원 제도가 제도 자체가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그 목적 자체를 지금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제도 자체도 아예 망가뜨리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또 비슷했던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예, 원래는 이제 소수당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기 예. 위해서 만든 취지는 그렇다고는 근데 위성 정도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예. 이 구멍 때문에 이런 위성 정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이후에도 사실 지난 대수 때 국회가 다수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네. 본인들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고쳤어야죠. 근데 결국에는 고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위성정당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고친 거예요. 안 그렇죠. 고친 상태에서 네. 이번 총선까지도 자기네들이 또 싹쓸이 해가고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제도들만큼은 좀 고치고 또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짓은 정말 국회의원들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이 사안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이들의 그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고 좀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